제품이 그 저희가 뭐 공동 구매도 해드리고 했던 A005 모델이죠. A005 모델이고 아마 요 제품은 2022년쯤에 나오지 않아요? 요 약간 인솔이 개선되고 한 모델은 그때쯤 나온 걸로 아는데 요거 때는 그 가격이 보시다시피 11,500엔 세금 포함했을 때 12,650엔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제가 저희 뭐 어제 올려드렸던 요 신제품 일본 내수용 요 제품은 그 가격이 지금 보면 어저께도 가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진짜 올라갔구나 했는데 13,000엔으로 1,500엔이 올라갔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는 13,000엔하고 하나는 11,500엔 예 요렇게 가격이 인상됐네요. 인상이 됐고 제가 여기 어저께 이거 만져보면서 여기 이랬었나 하고 했었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아웃솔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조금 달라서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만져봐서 손에 익숙해 있던 느낌은 이 느낌이었는데 이게 지금 색상도 이제 완전 까맣지가 않고 약간 그레이 같은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 아까 박스 열어보고 그거 한게 여기가 되게 그 뭐라 그러냐 약간 기름칠돼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좀 단단한 느낌의 색깔이 까매가지고 반짝반 에이 그러니까 뭐 광이 있다고 해야 되나 보면 이거는 색깔이 약간 회색상으로 화면상으로도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퍼의 이제 가죽 여기에 지금 가공 상태도 보시면 조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뭐 가죽 자체가 뭐 질이 차이가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어퍼에 보통 요런 거를 이제 엠보싱 무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모델에서는 저런 엠보싱을 잘못 느끼게 거의 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요렇게 이제 요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무늬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다르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죽이니까 이렇게 보던 가죽에 비해서 이렇게 봐서 엠보싱 들어가 있어서 약간 조금 질이 떨어지나 그랬는데 이제 아마 조금 변화를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를 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가격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달라진 게 없지 않나 뭐 인솔도 그렇고 지금 아마 요 후속 모델이 국내에서도 뭐 인솔도 동일한 인솔이니까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설가 스포츠나 스매싱 이런 데서도 아마 판매를 하고 계신가 봐요. 잘 몰라서 이런 거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파는지 이런 거를 뭐 국내 파는 것도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저는 여기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흰색이었는데 여기 가격 인상이 되고 나서 이제 바뀐 여기가 골드 컬러로 바뀌었다고 하고 흰색도 여기가 아마 골드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모델은 이제 저기 뭐지? 그레이 컬러예요. 이게 흰색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사람이 참 무서운 게 그거 뭐 그렇게 오랫동안 만져보고 이런 신발도 아니고 그냥 계속 신고 있던 신발인데도 아웃솔의 느낌이 약간 달라져서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고무의 강도 이런 건 사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느끼는 게 이쪽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게 뭐 바뀌었는지 어떻는지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보면 모르겠는데 한 가지 달라진 거는 또 여기가 히스리처럼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플라스틱 인저트가 되어 있다는 거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이전에는 이런 것도 그냥 뭐 저는 까만색 신었으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투명 처리가 되진 않았었으니까 몰랐거든요. 요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C3에 그 플라스틱 넣은 것처럼 요런 느낌을 원래 흰색에서는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흰색은 신어본 적이 없어서 뭐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늘 까만색만 신고 있으니까 사람이 역시 무식해도
저기 뭐지? 무식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뭐 해서 배워야지. 가격이 어쨌든 인상이 됐구나 하는 거를 그걸 처음 알았네요. 가격 인상 얘기는 뭐 계속 들었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현지 가격으로 1,500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2,000원, 뭐 그냥 1대 뭐 10이다 이렇게 하면 한 15,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 그거는 뭐 제품의 어떤 뭐 품질의 변화 이런 거는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제품들의 생산 단가, 원가 이런 것들의 인상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뭐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당황했던 거는 여기 아웃솔 당한 거랑 가격이 올라갔다. 아마 골드가 어쨌든 한 1년간은 이대로 이 A00 후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A006이 나온다라든지 그게 2024년 이럴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골드가 어쨌든 메인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가격이든지 뭐 그게 없으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거를,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똑같은 품질이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국내 한 14만 9천 원 정도 판매가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어쨌든 그때보다 좀 저렴하지 않나요? 구형 모델은 저희 공동구매 마지막으로 했을 때 12만 5천 원 정도였나? 공동구매? 였던 것 같은데, 뭐 그것보다 더, 지금 또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하지 않을까.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TF 필요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